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오늘은 아마 말씀을 제가 좀 더 간단히 요약해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는 중에 지난번에 이사야서 55장을 살펴보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유업이 또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걸 살펴보았고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어느 때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유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 그 유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그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는 이사야 하반부는 사실 손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하나의 그 큰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이사야서 55장 살펴볼 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꼭 살펴보기 원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전혀 제 의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그 이후로 오늘 살펴본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꼭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음 설교는 못할 건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인식하기로는 이사야 하반부는 살펴볼 건 아닐 겁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사야서 60장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신 이유는 이 장이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명절이라 우리가 다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이사야서 55장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5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데, 오퍼하고 계신데, 이 은혜는 그 결과가 열방에 미치게 될 거라. 그러면서 여기 5절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 이렇게 나오는데 2인칭 단수인 너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래서 지난 그때 살펴볼 때에도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너를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너를 신약의 교회로 이해한다고요. 사실 이 두 개가 연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를 향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가 곧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가 교회로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올바른 성경 해석이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열방에 미치는 유업을 약속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니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것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60장에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아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이 약속과 이사야가 뭐 모든 약속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이 약속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오늘 읽은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야죠. 저는 제가 다 이미 다 기록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찾으셔서 이게 앞뒤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1절과 2절 오늘 읽었잖아요. 읽은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이사야서 55장 5절에 나오는 약속과 같은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인지 똑같은 내용이죠.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서 1절과 2절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 그 한 부분이 하나님의 부흥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흥이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사야 55장도 마찬가지고 이따 살펴볼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보아야 할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러면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 가지 이 그 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뭐냐?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다. 뭐 등등. 또 믿는 자가 대규모로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것도 열매들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흥을 규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장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한 책인데 하나님의 부흥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주 걸레처럼 됐는데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J.I. 패커라는 그 귀한 분이죠. 그분이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천한 책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부흥에 대한 책들을 그래도 몇 권 봤는데 특별히 훌륭한 교재로 쓰기 위해서 이런 책들 다 이렇게 검토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부흥에 대한 책 중에서 이 책만큼 잘 다룬 책이 아직 제가 보기에는 못 찾았어요. 더 좋은 책에서 소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좋으면 그걸 쓸게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귀한 책인데 여기에서 이분이 17장에 보면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라는 그런 제목의 장에서 이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34장과 33장과 34장에 이르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이 책의 하반부에 보면 부흥의 성격을 다루는데 거기서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흥은 바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라 임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흥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지나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언뜻 지나치면서 보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못 감당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날에는 주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는 만큼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이. 그래서 모세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으니 내가 너를 바위 틈에 감추고 거기 바위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볼 수 있죠. 손으로 덮었다가 내가 지난 다음에 내 등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주의 영광을 보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거울은 구리 같은 걸 닦아서 이렇게 하는 거울이라 형체만 보이는 오늘날 거울처럼 또렷하지 않은 그런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뭘 표현해 주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살아날 자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언뜻 지나치면서 보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부흥 죄송합니다. 바로 부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언뜻 보는 것. 말하자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곧 옷자락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32장에서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자 바다온 십계명을 집어던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4장에서 네가 이제 돌판을 만들어서 내 앞에 다시 서라 그러세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그걸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짐승이라도 경계에서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거기 올라갔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였느냐? 그분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이게 부흥이라고요. 부흥인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것.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구름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클라우드, 구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래서 여기에 구름은 단순히 저런 떠다니는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했습니다. 여기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호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가르쳐준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자신의 성품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사실 우리의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연기는 여기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현상을 쫓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듯이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 모습이 보여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불의 혀는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여기에 무슨 안개 같은 게 낀 게 보이고 무슨 연기가 이 가운데 자욱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로 임하셔서
우리들이 감히 서서 예배를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현실이 그 앞에 보여지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열망해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죠. 그것이 예배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보려면 성경에 말하는 예배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 예배가 어떤가를 비춰봐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비교해서 거기는 몇 명 모여 여기는 몇 명 모여 이런 거 가지고 갈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는데요,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거든요.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34장에 임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은 그렇지만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말한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확인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안 가겠다고 그러셨을 때 이스라엘의 배역함을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섰더니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앞에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걸 해줄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모세에게. 그랬더니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만 하더라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거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렇게 영광을 보기를 열망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지금 모세처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그렇게 구했을 때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그 백성을 하나님의 길대로 다스리고 인도할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 뭘 구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열망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예배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이 2부 예배 나온 이 우리들만 하더라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렇게 모세처럼 갈급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건 내가 해줄게 이렇게 물었다면 모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만큼 그렇게 사모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마 정말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임하셔서 주님의 선함,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겠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 임하신 것이 34장에 아까 강림하신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함께하는 신약의 시대인데 모세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부흥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봤습니다. 잠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 중에 하나가 부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비전과 열망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부흥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너를 알지는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몰려올 거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용어를요, 이사야서 55장 5절과 이사야서 60장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연결된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열 왕이 또 열방이 왕들이 내게 오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 열망이 뭐냐?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 이사야에 나온 이 예언, 우리가 언제 이번에는 스가랴를 먼저 살펴봤죠. 그리고 스가랴에 나온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을 보고 이제 이사야로 왔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이 비전과 열망, 하나님의 유업과 스가랴에서 나온 유업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같은 걸 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8장만 하더라도 우리 이미 보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8장만 하더라도 22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이미 본 구절인데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아 참 이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는, 정말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구절 한번 보죠. 다시 2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아까 이사야서 55장 5절 또 뭐죠? 이사야서 60장 3절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구절인데 가장 먼저는 이 세 구절 다 똑같은 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이후 시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어지느냐? 그게 스가랴 8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죠. 3절에 1절 3절에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이 영광 중에 돌아오셔서 저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므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를 걷게 되리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길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시되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님의 이 비전과 열망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영광 중에 부흥으로 임하시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질투가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고 말할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그 컨퍼런스를 두고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는 중에 1차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들에게 보이신이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같이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다가 호세아서를 집중적으로 읽게 하시면서 그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당시에 호세아가 그 마음을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 전혀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오죽했으면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창녀에게 결혼하라고 그러고, 근데 창녀와 결혼했는데 이 창녀는 호세아와 결혼하고도 남편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수시로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가는, 그러면서 이 남편은 아내를 쫓아가는, 이것이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다 연결된 부분이죠. 연결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몰라서 그렇지 부흥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성경은 그것을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영광으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겠고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망과 질투 그것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더 알게 해주시길 원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구해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시면 그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작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은 처음부터 열방이었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보여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걸 전혀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잡다한 일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인생을 망치고 일생을 마치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비전을 보지 못하면. 근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은 처음부터 열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몇 개만 선별해서 읽을 겁니다. 이런 구절은 성경 전체 가득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읽을 겁니다. 이렇게 딱 조목조목.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교회를 향한 유업은 열방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 복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그 일을 실행하시려고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세요. 이 하나님 목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이렇게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신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 속에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방 기독교인이죠. 이방인인 우리들, 그래서 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말함으로써 한 새 백성 된 것을 말하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 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뭔가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교회를 향한 유업은 열방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 여러분 시편 2편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고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이사야서 40장 1절인가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두 개가 합해진 겁니다. 근데 시편 27편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구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태어난 분이란 분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태어났으면 예수님 엄마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 엄마는 누구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막 이단 나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 들어봤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여기에 낳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낳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윗줄 6절에 보시면 나오듯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은 땅끝입니다. 열방입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이건 신약성경 전체에도 명백하게 나옵니다.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유업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무리인 교회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러면서 그러므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서로 나눠 갖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주신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유업이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 죄송합니다. 2편 2절에서 아니 시편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세울 걸 말합니다. 구절에 보시면 그럼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말이래 그랬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에 말이는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초림부터가 말세거든요. 다시 오실 때는 가까울수록 말세 지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기, 교회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에 말일도 일반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도 보십시오. 열방의 유업으로 주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신약으로 가시면요. 누가 보면 24장 44절 이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구약 성경을 세 파트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율법, 선지서, 시가서. 시가서의 대표적인 시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일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부활 이 두 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 반드시 이루어질 모든 것 세 개로 나누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 근데 두 개는 이미 성취됐습니다. 당시 열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지말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재림 전에 있을 일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반드시 전파될 거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여기에 하늘나라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민족으로부터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주님 앞에 더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죠. 어떤 분이 소설 읽고 있는데 너무나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간이 없어. 빨리 자야 내일 출근을 가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 마지막 장에 보고 결론만 봐. 아 이렇게 됐구나. 자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끝날 것이 결론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옷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걸 보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은 열방입니다. 이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학력이 많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IQ가 낮아도 세상에서 잘 못 살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은 열방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열방이라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큰 비전과 열망을 못 보고 우리가 조그만 내 문제에만 휩싸여서 이것 가지고 살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다가 우리 평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 게 뭐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분이 부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열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붙어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향하심으로 동참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포도나무교회 성도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열망을 보십시오. 네 번째, 주변의 영적 어둠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들러온 소식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대방의 모습들, 내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주님의 부흥을 더 구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60장 1절에 그렇게 말하면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는 말세의 지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부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왔습니다. 사사기 시대 영적 순환이 있었듯이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영적 순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하나님 백성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것처럼 영적 순환이 있어서요. 2000년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왔느냐 하면 항상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영적 어둠을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주님의 부흥이 가깝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18세기 요한에서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영국 임했거든요. 그게 미국으로도 퍼져갔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세계 정말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죠. 이렇게 되는데 웨슬리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오기 직전의 영국 상황, 오기 직전에 그 영국 상황을 웨슬리 듀엘이란 분이 세계를 바꾼 부흥의 불길이란 책을 썼는데 정말 귀한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직전에 웨슬리를 통한 부흥이 오기 직전의 영국 상황 제가 읽어볼게요. 18세기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암흑기였으며 정치적으로도 몹시 소란했던 시기였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사회적인 피로가 많았던 시기였다. 잉글랜드에서는 자연신론의 치명적인 영향으로 성경의 권위마저 흔들렸다. 자연신론이 뭔지 아시죠? 자연신론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믿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자연법칙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자연법칙대로 운영되도록 내어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 믿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나 개입이나 도우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제된 여기서는 자연법칙만이 모든 걸 다스리는 이게 자연신론입니다. 이게 이단적인 가르침인데요. 오늘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제로는. 근데 이게 퍼지면서 엄청난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거죠. 성경의 권위마저 흔들렸다. 영적인 무관심과 회의론이 팽배해지고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게 되었다. 종교는 그 영성과 능력을 상실했으며 기껏해야 윤리 정도로 시작 생각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의해 변화를 받지 못했다. 경건하고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많은 성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 실정이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그 도리를 반대하는 명목상의 우두머리들에 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는 부흥사들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회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비웃었다. 대부분의 유명한 정치가들은 불신자들이었으며 그 생활이 부도덕하고 음주벽이 있으며 사악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결혼을 우습게 여겼다. 체스터필드 경이 그 아들에게 쓴 유명한 편지를 보면 어떻게 하면 여자를 유혹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적혀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많은 성직자들은 그들이 심어하는 교회 근처에는 살지도 않았다. 그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그 중에는 자기 교구민을 전혀 돌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한 주교는 자기 교구민을 오직 한 번 보았을 뿐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했는데 그의 집은 호숫가에 있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 건물은 아주 황폐해져 갔으며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시했다. 하원의원 중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4~5명에 불과했다. 블링브록 경은 성직자들의 생활 양식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며 기독교가 당신들처럼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맡겨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생존해 있다니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 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들은 무지하고 놀랄 만큼 잔인했다. 거기에는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만 있었다. 경찰이라든지 어떤 공공세력이 주느라고 있는 마을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런던의 버밍엠에서는 폭도들이 집을 불사르고 개방 감옥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다. 범법자들은 점점 대담하게 서민들을 위협했다. 런던에 있는 집들 중 세 집 건너 한 집은 술집이었으며 1점만 내고 술을 마시라, 2점만 내면 술을 실컷 마실 수 있으며 술이 깰 때까지 누워있을 지푸라기가 준비되어 있다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당시 런던에서는 무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람들 외에는 날이 어두워진 후 밖에 돌아다닌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가까운 교회조차 가지 않았다. 해변가에 있는 지역에는 밀수업자들이 횡행했는데 무장한 무리들이 그 밀수입된 상품을 런던으로 가져갔다. 그 당시에는 스포츠마저 잔인해서 투게, 닭싸움이죠. 곰 놀리기. 그 곰 놀리기는 곰을 매놓고 개들에게 공격하게 하는 거랍니다. 포악한 불도끼리 싸움 붙이기 등이 성행했다. 당시 경찰력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범법 행위에 대한 재판만은 상당히 무자비한 편이었다. 사형에 처하되 죽기 전에 성직자와의 짧은 대화도 나누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판결이 내려졌대요. 그냥 성직자와 대화도 없이 곧바로 죽이는 그런 판결이, 그런 언도를 받은 것이 적어도 160건이 되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사형 집행을 의미했다. 1800년도까지는 지금부터 제가 읽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사형 집행하는 죄목을 지금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가서 알까봐 미리. 1800년도까지는 벚나무를 베어 넘어뜨린 사람, 어떤 사람의 손에서 무엇을 낚아채어 달아난 사람, 어느 집에서 40실링 내지 그 이상을 훔친 사람, 어느 배에서 5실링에 해당하는 물건을 훔친 사람 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 언도를 받았다. 법정 기록을 보면 한 번에, 즉 재판이 열린 한 회기 중에 무려 40명 내지 50명의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기록도 있다. 감옥들마다 죄수들로 꽉꽉 들어찼으며 그 안은 몹시 어둡고 더러웠다. 게다가 감방들을 통해 흐르는 하수구로부터 악취가 스며 나와 냄새마저 고약했다. 침대는 물론 없었고 물도 충분치 못했으며 죄수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마저 한 사람당 하루 2페니 정도의 빵이 고작이었다. 많은 죄수들이 어둡고 더러운 감옥에서 죽어갔다. 이게 그 시대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세계 역사가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요한의 신뢰를 통한 그 개혁운동,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영국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혁명이 일어나서 그 역사가 100년 후세됐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안 믿는 역사가들이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로 웨슬을 통한 부흥운동을 듭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신사의 나라라고 오랫동안 칭해졌던 나라로 바꾼 것이 하나의 부흥이었습니다.
제가 인용한 것 중에 마지막 줄을 안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웨슬리와 그 일행은 부흥이 일던 초창기에 바로 이런 감옥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이 질투를 가지고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변에는 영적 어두움 때문에 왈가불가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부흥을 보내시기 열망하시는 그분의 질투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흥을 구하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시면 부회복도 있을 겁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저는 기복신앙이 거짓신앙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성경에 명백히 보면서 보여지는 게 부흥이 오면 부회복도 있습니다. 아까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을 나오리라. 그럼 4절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 쭉 읽어보시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학개서 2장도 같은 예언이거든요.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시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럼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부를 회복시키겠다 말이죠. 저는요 이런 사실을 그 당시에 전혀 몰랐습니다. 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새물교 선교의 창립 기념이라고 기념하는 그날 우리가 집회 중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가 서 있지 못할 만큼 하나님 임재가 강한 땅바닥에 꼬그라졌을 때 주님께 선명히 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이 나라의 첫 번째 위협을 주셨는데 당자쯤 당질해버렸다. 여기에는 교회 엄청난 성장 우리나라 부도 다 포함되는 그 당시 IMF대회인데 근데 우리 이 나라에 다시 두 번째 위협을 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거기에는 부의 회복도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하나님의 부흥에는 부의 회복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자주 섬깁니다만 필리핀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날에 부흥을 보내시겠다고 그런 마음 감동을 주세요. 근데 동시에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의 부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필리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요. 미국의 어느 예언사역자가 유명한 분,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그냥 전해드렸어요. 필리핀 와서 집회를 하면서 그 나라의 부흥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 감동신다고 그랬대. 반드시. 근데 한국 사람을 통해서 올 거라고 그랬대. 아,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제 얘기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과 부의 회복은 같이 갑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주님 있는 곳에 같이 있기를 추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면 그 나라의 부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 나라에. 여섯 번째, 부흥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간 지금 좀 지나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계서와 같은 예언입니다. 스갈 학계증 같은 예언들이거든요. 그러면서 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니.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 주님이 오시기 위해 하늘뿐만 아니라 땅까지 흔들리는 역사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는 역사가 일 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변혁이 있을 걸 말하죠. 인간적인 제도와 가치와 질서를 흔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흥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 흔들릴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흔들릴 겁니다. 가장 많이.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만 보더라도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죠. 여러분 구소련 지역이 저렇게 흩어져서 무너질 것은요 아무 역사가도 그 실제로 일어날 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동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것은 역사가 중에 아무리 뭐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바뀔 거는 것은 누구도 꿈에도 못 꿨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드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흥이 임하실 때 흔드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만 하더라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고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삶을 들이며 따라가는 것을 배우고 내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을 나누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나누게 됐는데 저는 생각을 안 했다가 그렇게 하신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이를 위해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서 나누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교회 지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칩니다. 사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큰 부흥을 보내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안 살 것 같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의 성취와 부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부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 부흥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유업들이 성취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정을 우리가 널리 보고 그 비전을 보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며 단순히 포도나무 교회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준비하며 주님의 목적과 마음을 구하고 거기에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